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3회 수리자점 기사죠. 네 번째 과목 공정시험 기준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61번. 이 문제는 계산 문제 나왔네요. 자, 여기 외워 계산하는 건데, 네, 직각삼각이인지 아니면 사각이인지 봐야 되죠. 사각이어입니다. 그러면은 사각이어의 유량 계산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네, K, B, H의 네, 2분의 3승이죠. 자, 그래서 요 공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때 K가 유량 계수 1.6, 그 다음에 절단폭, 요게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의 수도가 H 값이 되겠죠. 전부 다 단위는 네, 미터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네, 5.7243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이때 여러분 요 공식으로 대입해서 풀때 유량의 단위가 큐브미터 퍼 미니트입니다. 근데 지금 나온 거 보니까 데이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요? 네, 단위 환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구해진 값에서 이제 우리 미니트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분을 데이로 바꿔주셔야 되죠. 자, 그럼 우리 하루는 24시간이에요. 1시간에 60분이니까 여기에다가 60을 곱하면 분이 되죠. 그래서 24 곱하기 60하니까 네, 1440.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하루는 몇 초인가요? 여기에 또 60을 곱하면 네, 1분은 60초니까 또 60을 곱하면 86,400초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 계산 과정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루가 네, 1440분에서 여러분 계산을 해주시면요. 우리가 원하는 값의 단위가 나오죠. 8243.04.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네요. 62번 볼게요. 자, 요거는 어떤 문제인가요? 시료 보존 방법이죠. 그죠? 시료 보존 방법에서 지금 4도씨에 보관하고 염산으로 pH를 5에서 9 정도로 유지하는 항목은 그랬습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항목별 시료 보존 방법에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거. 여기 보니까 다 4도씨 기억을 하시는데 4도씨에 염산으로 pH 2, NaOH로 pH 12 이상, 그다음에 HCl 그죠? 아, 황산으로 pH 2, 염산으로 pH 5에서 9인 항목.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황산 pH인 거, 네오씨암, 총총, 요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앞자리 따서. 그죠? 그래서 다섯 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NaOH pH 12 이상인 거, 시안. 그 다음에 여기 염산의 pH 5에서 9인 거는 CU였어요. CU. 그죠? PCB랑 유기인.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요세 가지 항목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4도씨 보관이라는 거, 요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뭐였어요? CU였죠? CU. PU였죠? 아, PCB하고 유기인. 요두 가지가 염산으로 pH 5에서 9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럼 요두 가지에 들어간 거 보니까 4번이 되겠네요. 자, 63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아주 깊숙하게 나온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자, 보면은, 자, 우리 수은의 항목 중에 냉전기 원자 업수 분광 광도 보호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유리 염소를 환원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약과 잔류하는 염소를 통기시켜 추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스는 지금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뭐에 관한 거냐? 냉전기 원자 흑광법에 간섭 물질 처리하는 방법을, 간섭 물질 전처리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엄청 깊숙하게 나온 겁니다. 자, 볼게요. 간섭 물질 정리를 이렇게 하면은요. 자, 염화물 이온 같은 경우에는 뭘 넣나? 염산 하이드록실 아민 용액으로 환원을. 그 다음에 염소는 질소가스로 통기시켜 추출하고,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물질. 요게 또 우리 얼마 전에 바로 앞전 시험에서 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벤젠 아세톤 제거하기 위해서 넣는 시약이 뭔지. 그래서 요 부분이 최근 지금 요 수은의 냉증기 원자 흡수 분광 광도 간섭 물질의 시약들을 좀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지금은 조금 외워도 될것 같은 문제가 됐어요. 좀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 과망간산 칼륨 분해 후 핵산을 넣어서 추출 분리한다. 요세 가지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그럼 볼게요. 우리 유리 염소를 환원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약 뭐였나요? 유리 염소. 지금 염화물 이온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염산 하이드록실 아민요게 요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염소를 통기시켜서 추출하기 위해서는 질소가스를 넣죠. 그래서 두 가지 뭐가 들어가나요?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요렇게 기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외우라고 이제부터는 외워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깊숙이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구석탱이 있는 게 나온 거니까 여러분 요거 지금부터는 좀 보시지만 좀 이것 내는 게 저는 좀 그래요.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싶을 정도로 깊게 나온 거다. 그렇게만 정리를 해주세요.